오늘 시사 저널 2024년도 5월 9일자 기사예요. 미 중국 대만 침공해 TSMC 장악하면 미 경제 치명적이라는 기사입니다. 상무장관 미국 첨단 반도체의 92%를 대만에서 구매, 대중 투자 규제 연내 확정, 핵심 기술 보호에 중점이라는 기사인데요. 진아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8일 현지 시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인 TSMC를 장악할 경우에 미국 경제에 절대적으로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러몬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소 의원의 청문회에서 현재 미국은 첨단 반도체 92%를 대만에서 구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의 미래 기술 패권 확보 차원에서 TSMC의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 66억 달러, 약 8조 9천억 원을 지원하고 50억 달러, 약 6조 7천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자금 지원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기 이제 위탁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러몬도 장관은 또 대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내 재임 기간 우리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며 지난해 우리는 역대 최고의 수출 통제 적발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가 지속해 주시하는 것은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들이라며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업 기술 가운데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군사 기술 개발을 위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을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도체가 그 상업용으로 쓰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이 이제 군사 기술 개발로 접근했을 때는 참 큰 위기다는 거죠. 다만 러몬도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 모든 테크 기술 무역을 중단하려는 것도 아니다 라면서 우리는 그 중국의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종류 수출을 이어갈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에 좋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핵심 기술에 대한 통제를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접근할 수 없는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기술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대만 그 반도체가 중국 쪽으로 가는 것을 우려한다는 거겠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미국이 중국이 대만에 대한 공격 의사를 내비칠 때마다 미국이 신경질적으로 대만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배경에는 미국 자국을 위한 이런 이익이 존재함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냥 대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자국의 이익과 연계되기 때문에 대만에 대해서 엄청 미국이 반응이 아주 신경질적이죠.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그 대만 해협이라든지 이쪽을 접근할 때마다 미국이 자제지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미국 자국의 이득에 부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첨단 반도체 92%를 대만에서 구매하면서 미국은 대만의 TSMC의 반도체 수탁 생산업체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 66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8조 9천억 원을 지원하고 59억 달러, 약 6조 7천억 원을 규모 저리 대출을 제공하면서 이면에는 미국 경제의 절대적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에 중국이 침공할 경우 미국에서는 치명적인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반도체 그 상업력도 있지만 군사
그런 목적으로도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침공을 당했을 때는 미국의 경제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 반도체는 상업용과 군사기술 개발을 위해 접근할 경우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시사저널 2024년도 5월 9일 기사에 미 중국 대만 침공에 TSMC 장악하면 미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